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쪽 언더클리어 타법, 양쪽 언더클리어 타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핸드 언더클리어와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언더클리어를 하는 연습인데, 요즘은 그립 전환하는 방법도 기술입니다.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 대체적으로 공이 빨리 왔을 때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넘어가거나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넘어가는 그립 방법이 안 돼서 그 공을 놓치는 혹은 힘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립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그립을 바꿔 잡는데 신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공들을 친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리시브, 스매시 리시브나 아니면 상대의 어떤 빠른 타법을, 빠른 공들을 받아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쪽만 연습했을 때는 그쪽 부분이 많이 좋아지는데, 양쪽도 겸해서 연습을 하셔야 어느 상황에서 어떤 공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그 공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실 포핸드와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연습은 한쪽만 편향돼서 하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양쪽 혹은 순서 없이도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 이 부분을 양쪽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죠.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연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포핸드는 준비 그립 형태가 되고 백핸드는 이제 백핸드 그립 형태가 되면서 주로 손목 동작을 이용한 타법을 구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포핸드 쪽. 자, 포핸드 쪽 공을 쳤으면 바로 백핸드. 백핸드 쪽으로 넘어가고 바로 포핸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준비 그립으로 대줘야, 준비 그립 상태에서가 대줘야 그립 전환이 빨라요. 포핸드 그립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립 전환할 때 엄손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그립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언더클리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보통은 치고 이렇게 바로 전환이 돼줘야 되는데, 이 360도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렇게 360도 라켓이 180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돌아줘야 되는데, 360도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라켓의 움직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언더클리어 할 때 높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비할 때는 늦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립 전환할 때 포핸드하고 백핸드로 넘어갈 때 틀림없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그립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포핸드. 자, 이제 쳤죠? 그 다음에 백핸드. 그립 바꿔잡고 또 치고 또 포핸드 치고, 치자마자 백핸드로 바꿔잡고 또 치자마자 포핸드로 바꿔잡고 또 백핸드 바꿔잡고, 자, 또 준비, 포핸드 쪽 준비 그립, 백핸드 그립, 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을 치면서 양쪽에 언더클리어를 하시면서 그립 전환을 해주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세 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실 거는, 포핸드는 직선이지만, 공을 직선으로 보내지만, 어느 정도 투달이 되기 전까지는 측면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공이 멀리 안 나간다 그러면 휘두르는 이런 스윙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요령이 붙으면 그 다음에 짧은 스윙으로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백핸드는 주로 손목 동작으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팔을 전체로 활용하는 큰 동작으로 활용을 하셔도 그렇게 꽤 경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움직임에 맞춰서, 스텝에 맞춰서 공칠 수 있는 요령을 해보죠.
자, 이제 스텝에 맞춰서 공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시작. 하나, 둘, 셋. 자, 포핸드 쪽 들어갔죠. 시작. 이제 백핸드 쪽. 셋, 또. 시작. 하나, 둘, 셋. 자, 포핸드 쪽.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포핸드와 백핸드 양쪽을 보여드렸는데, 그립 전환 치고, 또 그립 바꿔 잡는 이 동작이 어디서 바뀌어야 되냐면,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수비할 수 있는 위치, 그 위치에 들어왔을 때 하나 했을 때 이때 바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바뀌어 주고, 만약에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공을 치고 와서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러면 준비 그립 형태에서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백핸드 그립으로 순간적으로 잡아서 공을 치시면 되고, 공이 오른쪽으로 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준비 그립 그 상태로 가서 공을 쳐주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립 전환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을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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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여러분들께 언더클리어에 대한 동작을 양쪽, 포핸드 쪽, 백핸드 쪽,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언더클리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높고 멀리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높고 멀리 가면서도 내가 수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게임하실 때도 활용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수비도 하면서, 아니면 상대의 드롭 공격이나 아니면 클리어, 다양한 구질의 그런 공격에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더클리어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경기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동작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